지금 우리 교회 상황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뿐입니까? 우리 학교에서 문제 발생한 거 없어요? 한국 사회 그 안에 캠퍼스에서 겪지 못하는 어려움이 오늘 여러분들이 속한 이민사회, 이민학교 속에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없습니까? 이걸 문제라고 해야 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가족이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은 또 다른 가족의 문제 상황이라고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수없이 많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그 안에서 문제의 해결함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다. 주 안에서 내가 자유를 얻었다.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죄에서 자유 얻은 자들이 세상에서 부자유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나는 물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데 나의 삶은 왜 이 모양이고 오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빈정거림을 들을 만한 상황들이 왜 연속해서 발생하는가? 지금 말씀하신 왜 이 교회에 이렇게 갈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오늘 우리들은 주목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선택이 어떠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해 주실 때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에 응답할 내 존재로 내가 준비되었는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나는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세상은 변화되고 있거든요. 교육에 있어서 우리를 앞질러 가는 것 같습니다. 사회교육은 우리 교회교육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의 기술이나 프로그램이나 준비된 교사에 있어서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는 그들의 방향성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방향을 향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들은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보여주시고 항상 그 문제 해결자로서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셨는데 그 사람은 어느 목회자가 아닙니다. 오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가정 상담소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목회자 이름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학교의 문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그 누구도 아니라 나라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할 때 오늘 우리의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인생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 나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그 몫을 감당하는 삶. 오늘 여러분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 여러분 그것은 고난, 고통만으로 대변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고통만으로 대변될 수 없는 십자가의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기쁨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겠다라는 그 고백에 그 고백이 나의 고백임을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를 때 쉽게 아멘하기 쉽지 않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겠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내 삶의 내 고백으로 깨달은 자는 그리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겨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교육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공부가 재미없어요? 생활이 지루합니까? 제가 아버지포드에 지난 수요일에 방문했어요.
한국의 충북 음성에 있는 글로벌 비전 크리스천 스쿨에서 있는 학생들 23명이 지금 이 아부츠포드 지역에 와 있습니다. 그들을 만났고 그들을 보호하는 지도자 두 분을 만났습니다. 캐나다에 오니 한국보다 좋은 게 뭐냐? 시간이 많아요. 그냥 자유로워요. 시간이 많답니다. 그럼 한국보다 뭐가 못마땅하냐? 심심해요. 시간이 많은 것이 좋은데 또 시간이 많은데 할 것이 없다고 심심해합니다. 여러분 심심하다는 말은 우리 인생에서 좇아내야 됩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심심할 수가 없어요. 심심하다는 느낌이 들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난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가 재밌어지려면 단순한 거지만 따라해보세요. 질문을 던져라. 질문을 던져라. 여러분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에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집에 가서 이들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유 20가지를 적어보세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 20가지를 못 찾는 사람은 공부가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공부해야만 되는 이유 20가지를 적는 사람은 매일매일 그 이유를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나로 하여금 공부할 말 그대로 이유가 되어줍니다. 오늘 어머니들이 지금 흔히들 말하는 한국에는 기러기 아빠가 있고 이곳에는 뭐 기러기 엄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들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왜 이곳에 와 있는가?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 20가지 이유 리스트를 적어보세요. 만일 그 이유를 적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이 가운데서 자녀들은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변화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부모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숙되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녀의 변화와 성숙을 위한 선택이 또 다른 문제를 양상해내는 더 큰 문제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선택일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던지는 그 질문은 여러분이 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뚫어줍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은 분명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제 아부츠포드, 메이플리지까지는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데려다 줬습니다. 근데 그 메이플리지에서 아부츠포드까지 와야 되는데 저에겐 차도 없고 자전거가 한 대가 이제 자전거가 필요했는데 제가 이제 홈스테이하는 그 집에 권사님에게 여쭤보니까 자전거가 망가진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수요일 날까지 아부츠포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부탁을 해서 자전거를 고치러 갔습니다. 월요일 날 한국 갔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고쳐주는데 그냥 수요일 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옆에서 다 들으면서 저거 지금 당장 고쳐달라고 하면 안 될까라고 했는데 그분은 수요일 날 오라고 하니까 그분 권사님도 그냥 그대로 오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며칠 동안 있으면서 좀 뭐 안 돼 있기 때문에 아 여기서는 서둘러서 되는 게 없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기다렸습니다. 수요일 날 이제 자전거 고쳐졌어요. 근데 가려고 보니까 지난번 밴쿠버에 있을 때는 민박집 주인집 아들에게 자전거와 헬멧을 빌렸는데 헬멧이 없어요. 여기서 헬멧 안 쓰면 또 걸린다면서요? 이게 잠시 동네 슈퍼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사모님이 그 차 그 거리 잰 거 보니까 최저 이 교회로부터 그 권사님 댁까지 38km였어요. 그런데 제가 갈 곳은 아마 돌고 돌아가기 때문에 40km, 50km가 될지도 모르는데 헬멧을 사러 스포츠샵에 갔습니다. 그래서 헬멧을 샀어요. 제 머리가 커서 그런지 역시 서양인의 머리가 작아서 그런지 제 머리에 맞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찾아가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아부츠포드를 가는 과정에 미션이라는 지역이 있답니다. 있습니까? 예. 미션을 지나서 뭐 이렇게 다리를 건너가면은 쭉쭉 지나면 아부츠포드가 나온다라고 해요. 또 아부츠포드에서는 뭐 제가 가고자 하는 그 학생들이 모인 장소를 어떻게 찾냐고 하니까 슈퍼스토어를 찾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슈퍼스토어. 여기 다운타운에 슈퍼스토어가 있습니까? 저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아부츠포드를 가서 한국에서 온 글로벌 비전 크리스천 스쿨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야 되는데
가야 되는 목표가 있으니까 첫째로 저는 자전거를 찾게 됐습니다. 헬멧을 샀습니다. 미션이란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내가 그곳을 가기 위해서 가장 근접지역인 슈퍼스토어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곳에서 전화를 해서 담당 목사님과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 포드는 목표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목표는 어찌보면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목표가 분명하면요, 그것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분명하면 나는 그 과정상에 필요한 것들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찾게 됩니다. 모르면 물어서라도 그것을 내가 갖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이 아보츠포드라는 지역에 자녀를 유학시키게 됐습니까? 그냥 유학 가자! 비행기 타고 내리니까 아보츠포드였습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상담하고 누구한테 묻고 학교를 여러 군데 고민하고 하다가 아보츠포드 지역에 왔고 크리스찬 스쿨을 가든지 어떤 공립학교를 가든지 결정을 했을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돈도 빚내서라도 자녀를 보냅니다. 그거는 그 행동 자체가 그냥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는, 교사는 자녀들에게 물을 먹이는 역할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물을 먹어야 되는 이유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가이드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말을, 나귀를 우물가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먹는 건 저들인데 물을 먹어야 되는 갈급함이 저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있으면 먹지 말라고 해도 그것을 먹습니다. 여러분, 공부가 재미없죠? 재미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있어요? 재미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있거나 이유가 없거나.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비전입니다. 비전만 잡으면 다른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됐습니다. 내가 비전을 잡았는데 다른 것들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럼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잘못된 비전을 향해 지금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표가 옳고 분명하면 내 삶의 사소한 문제들은 해결됩니다. 대신 목표가 크면 클수록 작은 일이 아니라 사소한 일에는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일과 사소한 일은 틀립니다. 제가 쉬지 않아 죽는 것이 작은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제 인생에 사소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부자유함입니다. 죄에서 자유 얻은 자들이 이 세상의 삶에서 부자유해요. 그 부자유함의 많은 영역이 우리의 불성실에서부터 온다라는 사실. 여러분, 질문을 던지십시오. 내가 왜 유학을 와야 했는가? 내가 왜 이곳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우리 어머니들은 내가 왜 기러기 아빠, 엄마가 돼야 하는가?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면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가 분명하다면 그것은 자녀에게도 복되고 잠시의 괴로움과 아픔이 될 수 있지만 그 가정에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양이 똑같다고 결과가 똑같은 것도 아니고요. 모양이 똑같다고 그 이유가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한국 교육의 피해자로서 이곳에 온 건 아닙니까? 다 유학 가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계층의 사람들이 다 가기 때문에 내가 안 가면 뭔가 이상해서 그냥 분위기가 온 건 아닙니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의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